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절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우리가 임의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자민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에게 미국과의 조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.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엔과 미국이 별도로 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우리 임의로 풀 순 없다고 했습니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로 잡힌 것에 대해 문 대통령 취임 1년 이내면서 지방선거와 가급적 떨어진 날짜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야당은 6.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. 지방선거 직전에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지방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책략인데. 청와대 오찬을 앞둔 사전 환담장에선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.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안희정 전 지사 파문을 임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임 실장이 미투운동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. 임 실장은 대표님도 무사하신데 저도 무사해야죠 라고 응수했습니다. 농담한 겁니다. 농담한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회동에선 미투운동에 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